대구대학교가 코로나19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비대면이나 출장 취업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대 진로취업처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찾아가는 커리어 코칭 거점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캠퍼스가 아닌 도심 지역 스터디 카페에서 취업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 기간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소를 찾은 학생들은 1대1로 지원 기업에 대한 채용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점검받았습니다. 또한 대구대는 7월과 8월에 취업 컨설턴트가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 취업 상담을 진행하는 학예방학 커리어 집중 코칭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줌 등 화상회의 예배를 통한 온라인 취업 특강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6월 중순까지 진행된 우리들의 진로 이야기 플렉스는 여학생들의 진로, 커리어 개발, 취업, 인생 설계 등을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강연을 진행해 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한미디어TV 김인영이었습니다.